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식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가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저는 부모님들 속을 썩이지 않고 제대로 효도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저의 부모님이 그렇게 자식의 공부에 관심이 많다거나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 그래도 이런 부분에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대단했던 것 같고 그게 결국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네,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사실 저의 부모님의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 대한 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저의 공부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거나 욕심을 내시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셨거든요. 오히려 제가 학원을 어디 다니는지도 잘 모르고 제가 학원을 등록을 해서 이제 학원비 달라고 제 학원비 그 봉투만 부모님한테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공부에 관심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책을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두 분 다 책을 보는 걸 좋아하셔서 이제 뭐 일을 하실 때는 일을 하셔야 되지만 주말에 저희 집 풍경을 생각을 해보면 아빠가 항상 누워서 이렇게 책을 보고 계시던 모습이 생각이 나고 엄마는 이렇게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항상 글을 쓰고 계시는 모습을 봤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자식들은 부모님이 뭐 하는지 보고 부모님을 좀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아빠가 맨날 책을 보시니까 아빠 책 보는 거 이렇게 따라서 보려고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일 때도 이제 아버지가 경영학 서적 같은 걸 되게 많이 보셨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사업으로 좀 성공하신 분들의 자서전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런 책들을 보면서 저도 좀 그런 성공 신화가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 나도 커서 이렇게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서 책상에 항상 앉아있는 모습 보여주셨던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이 항상 읽는 책들이 항상 집에 있으니까 나도 뭔지 궁금해서 이렇게 따라보게 됐던 게 좀 저의 장래 희망을 크게 갖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믿어주는 자세, 자녀를 믿어주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사법시험 공부를 하겠다라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너는 아빠가 너한테 기대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뭔가를 가지고 와주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은 다 저희 부모님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이제 주변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자식들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마냥 반기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공부를 반대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내 새끼, 내 자식이 그 시험에 붙을 거라는 믿음이 없으신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자식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거를 반대하시는 거죠. 내 자식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반대를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했던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사실 10년을 공부해도 합격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던 최상의 난이도를 자랑하던 시험이었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친구들이 한 80% 이상이에요. 저는 서울대, 연대, 고대가 아니고 나이도 어리고 똑똑하다라는 믿음이 이제 별로 없는 주변의 분들이 부모님에게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들었었는데 부모님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 자식을 믿으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지지를 해주셨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 부모님이 반대를 하거나 믿지 못해서 힘들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의 부모님이 저를 믿어줬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노력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저의 유전자에 대한 믿음 자체는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법시험을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사법시험을 공부를 한번 해볼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자식들이 생각을 할 때 부모님이 아, 너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기특하다, 대단하다 하면서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는 것과 혹은 그거는 서울대 나와도 못 붙는 시험이라서 너가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 거는 너무 무모한 짓이고 그거보다 낮은 단계에서 너가 공부를 하고 낮은 단계에서 취직을 하더라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의 그 마인드 자체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사법시험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노력을 덜 해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부모님이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 꿈조차도 가질 수 없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 비슷한 내용을 제가 책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커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어느 하나가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는 아, 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영어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 현재는 수학을 못하고 영어를 잘하지만 수학을 열심히 노력하면 수학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취하려는 욕구가 높은 사람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실 어느 하나가 장점이다, 단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평균적으로 IQ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더 많은 행복을 느끼고 가족이나 친구들을 잘 챙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돈도 잘 버는 성향을 나타낸다라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보다 좀 나은 사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을 시켜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건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넣어주었던 그런 가치관 같은 것들이 고정 마인드셋이 아니라 성장 마인드셋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나 저희 아버지가 항상 보셨던 책을 보면은 그 CEO들의 성장기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냈는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지금 단계에서 내가 순응하고 평탄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큰 꿈을 꾸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실 때 내가 자녀를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자녀로 키우고 싶은 부모님이시라면 항상 더 높은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주시고 지지해주는 그런 태도 자체가 자녀가 자기 스스로를 믿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때 부모님한테 힘들 때마다 전화를 해서 투정을 부렸었는데 한 번도 전화를 받아주지 않으셨던 적이 없고 항상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부모님 세대는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지 못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를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너는 너가 원하는 공부를 지금 실컷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너가 너무 부럽고 되게 두꺼운 책을 들고 걸어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 같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매번 전화를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지지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힘이 원동력이 돼서 힘든 고시 공부하는 그 4년의 기간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요.
사람은 항상 자기 확신이 없고 자기 부정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나를 믿고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 가족의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저한테 항상 해주셨던 말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이제 저의 뿌리를 의심하지 않게 해주는 말들을 항상 많이 해주셨어요. 너희 아빠가 공부를 되게 잘했던 사람이다. 너희 엄마가 공부를 되게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되게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공부를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인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능력을 펼쳐 보이지 못했던 게 아쉽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부모님 뭐 공부를 잘했는지 어쨌는지 전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좋아하고 열심히 사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부모님 정도 혹은 부모님 이상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과 자기 확신이 항상 그 뿌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실제로 공부를 잘했건 못했던 상관없이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의 그 장기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 부분을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자기 부정 그리고 자기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그 부모님을 보면서 나를 믿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뿌리가 저렇게 똑똑한 뿌리니까 나도 똑똑한 사람일 거야 하고 믿게 되는 효과 같은 건데요. 예를 들면 공부를 잘했지만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거나 혹은 책을 읽는 걸 정말 좋아했었다. 내가 글을 잘 써서 국어 선생님이 항상 날 예뻐했다.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거에 비해서는 참 지금도 영어를 내가 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님들의 그 장기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자녀가 자기를 믿고 더 높은 꿈을 꾸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서 얻었던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저의 자식들도 이렇게 키우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카가 얼마 전에 생겨서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자녀 교육에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고요. 자식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